학교 주변에 자기 자식들 데려가려고 차 대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침에 등교 시간에 차 가지고 와서 등교시키는 학부 형들을 보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는 게 겁나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내 자식 귀할 때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장마의 끝자락입니다. 장마의 끝자락. 며칠 내로 마카롱 앤 택시, 마카롱 택시죠? 마카롱 택시 실무자와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 택시 모임하고 조인을 할 수 있는 걸 그쪽 실무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저희 회원들도 참여를 할지는 뭐 개인 자유지만은 일단 제가 이제 테스터가 되겠죠. 테스터가 향후 플랫폼 택시에 영향을 미치는 빈도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제가 나왔던 회사이기도 하니까 웨이고 같은 말로만 월급제인 그런 회사들하고 틀리니까 장마철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내렸다 안 내렸다 반복을 하고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짜증이 나죠. 어디 모실까요? 종로 3가역인가? 종로 3가역이요? 어디지? 그 지하철역인데?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네, 종로 3가역.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민수야. 낮에 마카롱 앤 택시 KST 모빌리티의 부장님을 만나서 마카롱 택시를 협업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플랫폼 택시 관련돼 가지고 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방에 오늘 발표를 했는데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택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택시화 시켜서 플랫폼 택시와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인 택시 자체에, 물론 내년부터 이제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100% 월급제가 될지는 미지수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카롱 앤 택시의 그 직영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사분들, 일명 쇼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만 지금 서울시 내 법인 택시 회사 중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책임제 또는 전액관리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액관리제 또한 월급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나갑니다. 마포거든요. 마포요. 네. 근데 웬 예약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예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택시들이? 콜띠기라고요? 다 예약이라 써놨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콜이 떨어지잖아요. 좋은 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 일부러? 네, 배가 부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러면 안 돼. 잔머리 굴면 안 돼. 오, 이 차 되게 좋다. 기죠.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택시가 없으면 저렇게 안 받아도 어디 갔든지 손님이 많은데. 그래. 그 다음에 또 좀 타다 이런 거죠. 타다. 예. 네. 그러니까 타다 같은 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불친절하대, 택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아들. 이렇게 솔직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되게 불친절하대, 젊은 애들한테는. 앞차도 빈 차 같은데. 근데 다 예약이라 써놨어. 그래서, 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근데 우리 기사님이 제가 보니까 쓰는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위신 것 같아요. 언어 선택하시는 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하셨어요, 옛날에? 저요? 네. 이 공덕동에서 근무하고 있었죠.